안녕하세요, 레이지입니다. 유로파이 분설리스 4. 이번에 진행할 나라는 여러분들이 추천해 주신 나라 중에 하나인 아이유브 왕조 재건이라는 미션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전에 제가 그 미션 살라딘의 유산이라는 미션을 깬 적이 있어가지고 핫산 케이프는 살짝 그 맛보기로만 진행하도록 하고요. 난이도는 아주 어려운 난이도 할게요. 근데 지금 맛보기로 하는 대신에 한 5화 나올지 모르겠다. 그 전에 망할지도 모르겠어요. 핫산 케이프 워낙 어려운 나라다 보니까 보통 난이도로 해도 어쨌든 게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살라딘스 레가시 맞나? 네, 진행하도록 하죠. 일단 초반에 그 스타팅이 어떻게 되느냐 따라가지고 어떻게 뭐 아쿠코뉴 밀지 동맹도 쉽지 않을 거예요. 얘는 아주 어려운 난이도라서. 딤미도 있네요. 치카이치 30 갖고 있고, 일단 행정력, 조언과 비용 절감, 종교적인 외교관 받아줘야 돼요. 여기서 이 험난한 중동 지역에서 살아남으려면 종교적인 외교관 필수고요. 아미르, 군사력, 귀족 고문, 왕권위의 최고권 정도만 받아주고, 상기들은 이거 나중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받으면, 근데 우리 프로비스 원 프로비스 마이너거든요. 받아도 나쁘지 않겠습니다. 어차피 직하 프로비스 하나라 가지고 그 자치도 안 올라가거든요. 상업 자문단, 직할지 퀘스트, 딥미 특권 두 개 줄 게 있냐? 울레마 충성도 자유 인정 이 정도? 합시다. 해줄게. 그리고 대출 조달 얼마 주지도 않아요. 인플레이션만 올라가지 얼마 주지도 않습니다. 토우국입니다. 효율적인 대세 조납, 효율적인 조세 대납, 토지 획득, 조세 부담 완화가 있습니다. 아코뉴가 화가 났고 카라코뉴가 화가 났어요. 비틀리스가 카라코뉴 동맹국이거든요. 일단 우리가 이쪽에 살아남으려면 동맹을 맺어야 될 것 같은데, 최소한 평판 조언가 데려와가지고 오스만 투르크랑 동맹 맺고, 과연 우리 핫산 케이프는 이 지옥 같은 곳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조세 분화 완화해가지고 최대한 동맹 빨리 맺어봅시다. 여러분 일단 살아야 돼.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닙니다. 오랫동안 버티는 자가 살아남는 겁니다. 여기선 아주 어려운 난이도. 아, 형 나도 풍자 행정력 빨리 위신 이달에 대한 성경 능력 무굴 만들 수 있고 페르시아 만들 수 있고 티무르의 왕자까지 만들 수 있습니다. 문화권이 어떤 문화권이냐 얘. 오랜만에 기억도 안 난다. 아, 쿠르드 문화권이구나. 아르달란처럼 정 안 된다면 루꾸루꾸 맘루꾸 잡읍시다. 일단 여러분 뭐다? 올해 살아남아야 된다. 카라코뉴도 노리고 아코뉴도 노리거든요. 아니면 차라리 아쿠코뉴가 나를 때리도록 유도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생각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잠깐만요. 병력 6년에 나오죠. 육군집 절감, 무역, 알레포가 주 무역노드고요. 알렉산드리아, 콘스탄티노폴리스, 페르시아 수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스라 안 되고요. 일단 살자. 일단 레이지야 살고 보자. 보통 난이도였으면 그냥 아코뉴 밀었습니다. 근데 아주 어려운 난이도다 보니까 아코뉴가 오스만 투르크 동맹만 아니었으면 마물쿠라로 잡아야 돼 이거. 0.0이 나오거든요. 이송해봐. 찢었어. 아스라한테네요. 수집해. 그렇다면 양쪽에서 수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진짜 미치겠다 이거. 맵다. 좋은가. 군사 집중할게요.
테크가 밀리면 안 돼. 루크루크 맘루크 띠르크 띠르크 오스만 띠르크 둘 다 하트 떴거든요. 둘 다 잡는다? 띠르크 띠르크 맘 아 맘루크? 나는 다른 노선 타겠습니다. 왜냐? 카라콘이 침공할 때 도움 되거든요. 첩보 카라콘유 클라이 날조하고 아코온유 때려봐 때려봐 카라콘유 독보 재정 1.36투카 적자 무슨 적자가 이렇게 나냐 수도 산지 아닌가? 구름이네요. 와 미치겠다 진짜 너무 빡세다. 쿠르디스탄에서 극단적인 품숙 율법주의 또는 율법주의 갈게요. 어차피 올라간 거 그냥 올려. 군사 위신 무역 효율 인력 얼마 나오냐? 우리 벌었던 돈 다 빨리네요. 아니 돈이 없어. 진짜 우리 빨리 페르시아 쪽으로 확장해야 돼 진짜. 확장해야 돼 레알로. 오스만 투르크 역시도 그렇게 적대적이진 않습니다. 하트 날렸거든요. 두 달 러브콜 박혀있기 때문에 이거 오스만 투르크와 마무르크 사이에서 그 외줄타기 외교 줄타기 외교 가도록 하겠습니다. 중립 외교 가고 둘 다 호위 펌핑해가지고 칼라콘이 밀어가지고 그 꿀이나 빱시다. 돈 너무 없다. 이거 안되겠다 여러분. 재정이 너무 없어가지고 좋은거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배고파 진짜. 아코니가 초반에 오스만 투르크랑 동맹만 안 했어도 이런 일은 아타시지 않았을 텐데. 아이고야 진짜. 9497 라이벌도 못 박지 않나 우리? 살라 알딘 아유비드 일단 뭐 할지도 없는데 이념이나 살짝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술이요? 야미야미 클라임 좋아요. 첩보 박아놓고요. 루크루크 맘루크 호이나 올려놓을까? 호이 오스만 투르크 동맹까지 체결할게요. 진짜 외교 빡세게 하자 진짜. 호이 쌈즈의 침공 같고요. 0.74 긴축 요새 비할 성화까지 아코니 나 못 때려 어차피 정 고압적? 어림도 없지. 나 때리려면 오스만 투르크랑 마무르크 깜짝이야 씨. 행정기술 비용 절감 나이스. 이게 중립 외교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립 외교요. 됐고 오스만 투르크 빼고 영향력 호위 얻기 맘루크 오스만 양측으로 호위 얻어가지고 카라콘 침공해가지고 영토대 양양하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쉬자. 10, 11 호위 쌓자. 테크 올리고 호위 쌓고 행정이랑 외교랑 군사 같은 경우에는 군사는 4테크 찍고 그 다음에 외교랑 행정은 르네상스 터지면 핫산 케이프에다가 투자해가지고 르네상스 터져가지고 오스만 투르크랑 마무르크한테 팔아넘기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팔아넘기면 마무르크랑 오스만 투르크랑 테크 차이가 그다지 안 나지 않나? 르네상스 마무르크가 테크 차이가 테크가 느린 게 르네상스를 늦게 터뜨려서 느린 거고 기도하고 왕이 후진 거기도 하다. 됐고 쉬자. 핫산 케이프 초반에 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얘 때린다? 자살 행위예요. 오스만 투르크에다가 카라코뉴까지 오기 때문에 살자 행위고 동맹 없어요. 카라코뉴 동맹 없는 아싸기 때문에 열심히 하라 하시고 저희는 중동의 스위스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중동의 스위스가 우리의 롤모델이야 진짜. 테크 비용 절감 나이스.
4테크 올라갑니다. 556. 우리 위대하신 맘루크님이랑 오스만 투르크님, 우리 대출 있었는데 대출 좀 안 갚아주시나 이거? 대출 좀 갚아주세요. 우리 돈이 없어요. 이거 초반에 괜히 받았다. 진짜 15투카 받겠다고 이거 칙령 때려가지고 중산주의 떨어지고 무역효율 떨어지고 이게 무슨 극한의 손실인가 진짜. 아, 카라코뉴 조지아 침공. 오스만님, 마블루크님 보고 계십니까? 저 새끼 저 어떻게 좀 해주세요. 돈 모일 때마다 보병 하나씩 뽑도록 하겠습니다. 0.38 4팩 찍어주고 0.12, 0.13 국력. 오스만님 축하드려요. 콘사인 오플리스 먹으신 거 축하드립니다. 형, 스톱, 스톱. 야, 잠깐만. 여기 사람 있어요. 여기 사람 있어요. 살려줘. 기다립시다. 언젠간 봄날이 올 거예요. 이럴 줄 알았으면 호의 받고 이번 전쟁에서 내가 싸웠으니까 전쟁 기여도 점점 줄어드냐 왜? 오히려 좋아. 군대 4연대 날라가고 전쟁 기여도 이거 해체하면 얼마? 반값 아닌가요? 아하! 내 돈! 형, 여기 사람 있어요. 여기 사람 있어요. 도와주세요. 도와줘, 홈즈. 페트라 드시려고 하시나? 페트라가 좋긴 해, 근데. 여기 사람 있어. 군대 좀 보내줘요. 하스, 우리 병합 엔딩 에반데? 안 돼, 안 돼. 나 병합 타가는 엔딩 에반데. 믿고 있었다고, 마블루크. 우리 대출 좀 상환 좀 해주세요. 세속적인 울레마. 극한의 이익. 아, 이 3투카 주는 거 실화냐 진짜. 이게 말이 되냐. 아, 아, 행복해. 미칠 것 같아요 여러분 진짜. 아, 돌겠다. 아, 너무 행복해 진짜. 아, 호의 5는 주겠지? 호의 안 주면 돈이라도 주세요. 공성의 돌격! 가자 얘들아! 아, 봐줬다. 봐줬다 이 새끼야. 493. 졸라 싼데? 르네상스 터졌나요? 아직 안 터졌지? 들어와! 문스로 들어와! 메디나. 진짜 내 처지가 진짜 슬프다. 야, 이게 뭐냐. 무샤샤 동맹 4테크. 나 열심히 싸웠어요. 내 군대까지 날라갔어.
야미야미. 어이 25 야미야미. 형 가자 카라코뉴. 형 가자 마물크로. 기다려봐. 아 르상 터져야 되는데. 아 미치겠다. 영상 끊어갈게요.